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그 좋은 기회, 그 인생의 시기를 지금 맡아서 섬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제시를 잘해야 되죠. 자연히.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어른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아이들은 잘 듣는다. 두 번째로, 어른들은 의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이러죠. 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왜? 얘들은 늘 선물을 받거든. 집에 부모님이 무엇을 들고 오시면 저거 내 건가? 이러고 먼저 보지. 어른들은 들고 오시면 나한테 자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른과 아이는 좀 달라요. 아이들은 늘 공짜로 받으니까 여러분 옷 부모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공짜로 받았어요. 학교 부모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공짜로 가요. 학원 그것도 그래요. 먹을 거다 그래. 아이들은 무조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쉬운 개념이에요. 어른들은 거부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용어가 당연히 다르죠. 어른들의 용어. 예를 들어 사형리에 대해서 영리가 뭐예요? 영리 목적의 영리인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렵죠. 영적 원리예요. 영적은 또 뭐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계획은 뭐예요? 유튜브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용어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 아이들과 하려면 아이들의 용어를 배워야 되고 아이들의 용어로 중심 개념을 좀 편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제일 크게 다른 거는 결과가 다릅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0명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리를 정확하게 긴 시간 동안, 뭐 15분 이상, 충분히 설명하면서 잘 전했다. 영접할 확률 5%.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95%. 근데 여기 요즘 좀 떨어지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정말 95% 아이들은 영접한다. 이게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훨씬 복음 전하기 좋고, 우리 선생님들은 수지 맞으셨는데, 누구나 이 복음 제시는 다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는, 이 복음 제시가 익숙해지려면 많이 해봐야 익숙하겠죠. 어른들은 많이 해보기 어려워요. 안 들으니까. 아이들은 해보기 쉬워요. 들으니까. 자, 오늘 이 복음 제시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 이제 과제인데 생활 과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만 아는 과제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만일 여러분이 싱글이시면 여러분 형제들에게, 동생에게 또 아니면 옆집에 좀 내가 잘 아는 아이, 관계가 있어서 나랑 말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것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을 해야 되느냐? 세 명을. 몇 명? 세 명. 세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해보세요. 왜 필요합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세 번입니까? 3, 세 번이라 세 번이 아니고, 세번 하면 상당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꼭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